여러분 어때요? 저는 배우자가 써요. 왜냐면 안 쓰잖아. 저는 안 쓰는 걸로 되게 옛날에 밤에 첫차 때까지 기다리고 그랬잖아요. 걸어가고 돈을 안 쓴다니까. 저는 원래 안 쓰는 사람이고 이제 그러니까 어릴 때 초등학교 때부터 세뱃돈 받고 이러면 그 1학년 때 이럴 때도 남동생 오락실 갔거든요. 저는 무조건 다 저금통 넣고 은행 가가지고 은행에 넣고 뭐 그냥 써본 적이 없어요. 늘 돈은 저한테 모으는 거고. 근데 이제 결혼을 하고 그 남편의 어떤 돈 씀씀이에 좀 굉장히 많이 놀란 것들이 있는데 아 펑펑 쓰는 쪽이에요? 그런 거보다 일단은 저랑 기준점이 아예 달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저희 친정에서는 이제 아빠 생일이 생신이시다 이러면은 10만 원씩 가족들이 이제 드려요. 그리고 제 생일이다 이러면 도로 다시 10만 원을 주고. 그래서 저희는 왔다 갔다 해. 왔다 갔다 하고 딱 1년에 한 번 생일만 그렇게 하거든요. 다른 건 안 챙깁니다. 근데 남편은 일단 100단이에요. 거기에 아, 균형이 많이 무너지네. 네. 거기에 너무 놀란 게 생일만 100이 아니라 무슨 날이 뭐 어버이날 무슨 날 뭐 명절 두 번에 뭐 그냥 100. 너무 저는 괜찮네. 뭔가 괜찮아요. 저는 너무 당황스러운 게 결혼만 했을 뿐인데 단위가 10배가 된 거고 거기다가 생신만 챙겼는데 모든 날을 다 드리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걸로 초반에 갈등이 굉장히 심했어요. 아니 진짜 이거 저는 싸워야 되는 일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10만 원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받는다. 그건 개모임 아니냐. 수도 있고 40을 드릴 수도 있고 뭐 그치? 그럴 수도 있는데 전부 10만 원씩 각주라면 원금은 변화가 없어요. 그냥 계속 오는 거야. 아니, 기분이 좋아 그날 일단 들어오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100은 하자. 100부터는 좀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뭐 그거는 나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 이게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니 부모님인데 더 아니 그래. 내가 시댁에 하자는 것도 아니고 친정에 좀 더 드리겠다. 그러면 저도 더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더 드리겠다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나는 모르겠다. 아 마음의 준비가 아직 안 됐다. 아니 제가 볼 때는 눈물이 달랐어요. 버는 케이스가 달랐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크게 느낀 게 뭐냐면 크게 쓰는 사람도 크게 벌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남편은 기본 옛날부터 돈을 잘 벌었고 저는 이제 그냥 알바하면서 살 때가 많았던 사람이라 언제 또 느꼈냐면 결혼식 때 너무 놀란 게 저는 축의금이 5, 7, 10으로 들어왔어요. 5, 7. 아, 네. 7이 있었어. 저 5도 많고 3도 있었어요. 제가 초대 못한 사람들 3번 내고 저는 3, 5, 7, 10인데 100, 200, 300, 500이에요. 그러니까 연예인분들이고 하니까 단위가 500은 누구야? 500은 네. 동엽이 형. 네, 신나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처음에 너무 많은 차이를 결혼식 때 느꼈고 그다음 이제 용돈 시작하는데 거기서 갑자기 100단이고 아니 그러면 100을 주면 이야. 원래는 우리가 10으로 네. 넣어놨다가 다시 주면 되는 건데 이거 100을 받으면 그쪽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없어졌어요. 제가 원래 그래도 쏠쏠히 뭔가 받는 게 있었는데 결혼하고 싹 사라졌고 그다음에 이제 자연스럽게 분위기가 뭐 밥이든 뭐든 뭐든 이제 다 너희들 돈이 있으니까 너희가 써라. 근데 이제 지금은 저도 이제 일을 많이 하니까 열심히. 지금은 부담이 없는데 결혼 초창기에는 너무 힘들었어. 정말 이걸로 막 울기도 하고 막 이제 그래서 중간 단계로 이제 50부터 하자. 이렇게 친정 50부터 하자. 나 준비가 안 됐다. 그래서 이제 하다가 지금은 이제 3년 차에 겨우 올리긴 했어. 아 근데 이거는 쓸데없는 데가 아니라 너무 잘하는 거다. 아니 근데 이게 좀 약간 그 부작용도 살짝 있습니다. 어떤? 원래는 되게 알뜰하게 외식도 하시고 이러셨어요. 딱 가면 뭐 필요한 뭐 네 명 식구가 고기 먹으러 가면 딱 4인분 거기서 끝. 근데 이제 제가 가면서 이제 좋은 데도 모시고 다니고 고기도 뭐 아이 딱 4인분만 시켜. 아이 제가 내는 건데 그거는 뭐 정하지 마세요. 그러고 막 다 시키거든요. 그럼 남녀 안 남아요 고기가. 그래도 많이 드시고 즐겁게 하니까 너무 좋잖아요. 저 돈 써도. 근데 맛있으셨구나. 이제는 이제 그게 이 처음에는 막 와 이런 고급 음식점에 가서 이제 하고 와 우리 사회 최고다 하다가 이제 그게 이제 기준점이 되니까 당연하게 생각하고 오늘은 좀 찔란 야 다
42분만 더 지켜. 저희는 원래 어제 좀 찌겠지. 오빠 오기 전에는 진짜 순댓국이었거든요. 저희 외식은 순댓국, 비싸면 이제 삼겹살 정도 먹는데 지금은 제가 최근에 한번 두 분을 모시고 이제 식사하러 갔는데 한 20만 원 정도 나온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나왔네 좀 이렇게 하는데 뭐 생각보다 안 나왔네 하시면서 나가시는 거 진짜 이렇게 하시면서 그럼 괜찮네. 저희 집이 그런 집이 아니었어요. 진짜 이게 보면 집안마다 조금 분위기가 다른 게 있는 것 같은데 네. 저도 그런 걸 좀 많이 느낍니다. 이게 그 사실 우리가 성격 MBTI라는 거 있잖아요. 네. 성격 MBTI 말고 소비도 MBTI가 있어요. 나 그거 너무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그게 기질인데 이 기질이라는 게 사실 누구한테 영향받냐면 사실은 부모님한테 많이 영향받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사실 직장생활 삼성그룹에서 직장생활을 했는데 10년 만에 때려쳤거든요. 지금은 제가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하지만 사실 그 당시에 너무 철이 없었던 거예요. 딱 나왔는데 10년 넘게 피눈물을 흘렸거든요. 이게 쉽지가 않은 거지 이게. 벌이가 시원찮으니까 한 200만 원밖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생활비를. 힘들었겠다. 굉장히 힘들었죠. 그런데 나는 이 200만 원 갖고 얼마나 힘들까, 진짜 정말 괴로울까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 돈도 얼마 없는데 이것도 허투루 쓰면 안 되지. 그리고 가끔 전화해가지고 저기 오늘 저녁에 잠깐 얘기 좀 해. 딱 이러고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제 일로 와서 앉아봐. 그게 뭐냐면 이제 가계부 갖고 와봐. 체크하는 거예요? 옛날 드라마에서나 보던 드라마. 아버지. 야, 나는 진짜 그게 왜 그랬냐면 지금 나중에 깨달았는데. 저는 그거를 뭐 이렇게 옥죄려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생활비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는데도 지금 옥죄는 거야. 가계부 쓰지도 않고 하는데 옥죄인다. 그래서 내 의도와 달리 지금 얼마 전에 아내가 이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제 그때 진짜. 그래. 잠깐 열와서 앉아봐 그럴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 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그러니까 하는데 진짜 가족 분위기인가 봐요. 저희 아버지가 매달 28일에 거실 쇼파에서 카드 명세서를 보면서 되게 크게 항상 하셨어요. 읽으세요? 읽어요? 2조 갈비 이거 12만 8천 원 누구지? 누구야? 계속 그거를 정말로 예. 그리고 기장? 이거는 뭐지? 일부러 꼭 가족들 모두가 있을 때 가운데서 크게 크게 하시면 28일마다 너무 온 가족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회식이겠죠? 막 방에서 막 얘기 나오고 당신 그때 친구 모임 한다는 그거 아니야? 이러면 또 조금 있다가 이건 뭐 그거를 평생 하셨어요. 아니 남자분들 그러면 이재용 씨는 혹시 저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그러니까 아버지가 외벌이 그러니까 월급 생활 직장 생활을 하셨던 분이고 저도 26년 동안 M본부에서 직장 생활을 했던 월급쟁이였잖아요. 한 명이 벌면 한 명이 좀 써야 되는데 우리 집은 제가 벌고 집사람이 좀 쓰는 스타일이에요. 잘 맞지만 본인은 억울한 스타일이잖아. 저는 좀 답답하긴 한데 바란스는 맞아요. 발쩝쩝. 이를테면 그거지. 저는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하던 사람이니까 같은 뭘 하더라도 가성비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편하게 돈 쓰는 건 내가 맛있는 거 먹고 싶으면 최고급 호텔 가서 최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비싼 거 먹으면 제일 맛있어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아나운서 이재용이지 삼성의 이재용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가성비를 따지는 거고 집사람 어디 여행 가고 이럴 때도 뭐 이해해요. 최고급 호텔 가서 자고 싶고. 그렇지. 네. 1년에 한 번 가는 건데. 그리고 뭐 제일 좋은 음식 먹고 싶고 이해해요. 근데 같은 값이 아니고 조금 더 저렴하고 좀 경제적인 값에 또 괜찮은 데들이 있어요. 찾아보면 그거 찾는 것도 또 재미가 있어. 이런 걸 좀 얘기를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큰 애를 저는 키워봤고 이 친구는 지금 애를 키우는 거잖아요. 그치, 야, 그것도 다. 저는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알아요. 아이들 어렸을 때 막 그래봐야 기억도 못 한다는 거. 근데 이 친구는 최고로 잘해주고 싶은 거야. 맞아. 그러니까 이게 사치 중에 제일 큰 사치가 애 사치입니다. 맞아. 애한테 좋은 거, 애 사치. 애한테 좋은 신발 신기고. 좋은 학원 다니고. 좋은 학원 보내게 하고. 제가 보기엔 참 쓸데없는데 돈을 쓴다. 맞아. 이런 게 좀 사치 아닌가 좀. 근데 해봤으니까 그렇지만 그 상황에는 너무 필요한 돈인데 그게 진짜. 근데 이 사람은 지금도 그 알려진 얼굴로 지하철도 잘 타고 10여 년 동안 같은 자동차를 안 바꾸고 운동화도 발이 제일 편한 신발을 사고 근데 너무 건강하고 어울리셨는데. 정말 좋은데
아내의 그런 모습을 이제는 많이 익숙해졌을 텐데 몇 년 전만 해도 굉장히 매번 놀래는 거예요. 아. 근데 저희 집에도 저런 남자가 있거든요. 아. 남편은 이게 이거 얼마게? 아주 전 정말 이 세상에 제일 듣기 싫은 게 사갖고 들어와야지. 이거 얼마게? 그럼 저 1,000원. 이거보다 더 그동안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 지금은 없잖아요. 지하철에서 계속 그렇게 1,000원짜리 막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그런 있잖아요. 이거 얼마게? 1,000원. 어떤 날은 또 2,000원짜리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지하철 있는 물건들이 집에 다 쌓여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지하철 끊고 이제 또 다른 이렇게 세월하면서 지하철을 안 타고 다니더니 이제는 또 뭐가 생겼냐면은 지금 이제 정년 다 이렇게 마치고 지난 봄부터 집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살림을 많이 도와주는데 그 홈쇼핑에서 그 부엌 그 주방용품들을 그렇게 사는데 채 써는 게 그렇게 힘들대요. 집에 제가 보기엔 그게 그거 같은데 채 써는 게 이거는 이건 양배추 썰고 이거는 무 썰고 그럼 그럼. 근데 칼날이 달라요. 텔레비전에서는 잘 썰리는데 막상 가져오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 안 된다고 비슷비슷한 거를 한 일곱 여덟 개를 늘어놓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안 되면 치우라고 그래요. 근데 미련을 못 버리고 내가 사용 방법을 잘못 아나? 그러면서 계속 그 채 써는 칼에 대해서 포기를 안 하고 지금도 사날르고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제 일도 마쳤으니까 제가 칼로 채를 한번 곱게 이렇게 그거는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채는 좀 제가 어떻게 써봐서 네. 이거 얼마게 너무 그 취미가 생기셨네요. 예, 예. 아니 미자 씨 있습니까? 왜냐면 안 쓰는서 너무 답답한. 저는 근데 네네. 이 사실 오늘 그 배우자의 소비 습관에 대해서 예, 얘기를 예. 나누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토크 참여율이 좀 저조할 수밖에 없는 게 소비를 해야 습관이 있는데 소비를 안 해요. 지금은 너무 이제 일을 좀 하면서 살짝살짝 바뀌고 있는 과도기인데 연애할 때와 결혼 초기 뭐 이럴 때까지는 아예 소비를 안 했어요. 아예 안 한다는 연애를 할 때는 보통은 상대방에게 좀 잘 보이기 위해서 더 치장하고 꾸미고 바르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여름인데 그 제가 그 승복이라고 부르는 바지 그 스님들이 입는 바지 회색 바지 속 넓은 거에 그걸 계속 입고 티셔츠를 여름에 이제 땀도 나잖아요. 그쵸. 그럼 이제 로테이션이 좀 자주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안 나 계속 막 한 막 5일을 같은 티에 바지 똑같은 거 입고 다녀서 너 왜 티셔츠는 왜 안 갈아입냐 했더니 자기는 체질상 땀이 안 난대요. 그리고 이거를 자꾸 빨게 되면 목이 늘어나기 때문에 옷에 수명을 죽이는 일이다. 그래서 내가 그래 그거는 너의 뭐 인생관이니까 그것까지 내가 바꿀 수는 없다. 근데 봤는데 이 바지는 그냥 죽어나는 거예요. 수명을 빼놓고 자기는 마무렴 마무렴. 그래서 제가 참다 어느 날은 네. 냄새 뭐 이런 건 안 났어요. 네. 참다 어느 날 야 진짜 스님도 세 벌로 돌려 입겠다. 이건 한 벌로 이렇게 1년을 나냐. 그게 너무 문제였고 또 지금 살짝 쓰긴 시작하지만 이 사람이 이 습관이라는 게 바뀌지가 않잖아요. 집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라면 유통기한 지난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뭐 아 이건 오빠 소비 기한이라는 유통 기한하고 다르다. 맞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래도 라면이 8개월 이상 지난 거는 밀가루 국내라고 이상하거든요. 버리자 그러면 본인이 먹겠다고 남겨놔요. 근데 결론은 안 먹어요. 나중에 또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풍인가 그러고 제가 처갓집을 갔는데 두통이 이제 있어가지고 저 아버님한테 아버님이 약 관련 잘 하시거든요. 약통 보물상자처럼 딱 갖고 계세요. 본인이 곳간 열쇠 딱 채워가지고. 아버님 두통이 있는데 그 진통제 같은 거 혹시 있으세요? 있지 따라와봐. 그래서 약을 하나 꺼내주세요. 근데 제가 예전에 거기 수박 주스라고 뭐 생과일 수박 주스라고 있는 거 마셨다가 제가 그 식초 맛이 나가지고 뱉은 적이 있어가지고 그 뒤로부터는 유통기한을 의심하고 상심하고 두통약이 한 4년이 지난 거예요. 약이? 아버님 이거 먹으면 더 아플 것 같은데. 우리 친형이 약사로 40년이야. 날 믿고 그냥 먹어. 아무 상관없어. 그런데 얘 하고 돌아서니까 아, 친형이 약사신가 하고 뭔 상관없지 있는 게 내 건강인데? 그리고 그거는 괜찮았는데 그 여기 조금 이 뭐 좀 이게 좀 비었어요. 그래갖고 혹시 그 연고 같은 거 있냐고 주셨는데 한 7년이야.
10년 8년 지났었지. 연고가. 짜죠, 짜죠. 그래서 아버님 이거는 세 살에 발라도 진 물을 것 같은데요. 막 웃으시더니 다시 그 약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안 버리시고. 네, 안 버리시고. 안 그래서 제가 안 보실 때 싹 갖다 버렸습니다. 그래. 그런 걸 왜 안 버리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의사 남편이 우리 집도 그래요. 약통을 열면 보통이 2년 지났는데 우리 남편 괜찮대요. 괜찮아. 그래서 제가 한번 화를 냈는데 네. 아무튼 그래요. 의사 집안도 그렇죠. 의사가 괜찮다고 하면 괜찮은 거잖아요. 네, 괜찮은 괜찮았어요. 사실 먹고도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8년은 조금. 네. 8년은 좀 심한 거 같아. 미자마담님. 아 저는 원래 옷을 안 사고 그리고 예, 그 얘기는 저희가 충분히 들었어요. 예, 그 옷을 전 진짜 땀이 잘 안 나요. 정말로. 아니야. 아니, 진짜 세상에 땀이 안 나면 죽어요. 예. 네, 아니 그리고 정말, 옷을 딱 사면은 전 세상 옷 사는 게 아까운 게 다들 그러지 않아요? 몇 번 세탁하면 다 늘어나고 보풀 제가 싼 걸 사서 그런가요? 네. 싼 걸 사서 그래. 아 그래요? 네. 보풀 생기고 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옷은 몸을 가리기 위한 딱 그 용이. 제가 오빠한테 시장을 쓰고 다녀. 시장 쓰고. 네, 남편한테도 항상 그, 얘기하지만 제 꿈은 그러니까 제가 정말 바라는 건 정경민이 교복 입었으면 좋겠어요. 신경 안 쓰게. 정말 너무 스트레스 받아. 너무 스트레스. 저는 옷을 고르는 게 지금도 예쁘고 입는 이제 내가 골라줬습니다. 네, 아니 쇼핑을 다 해주더라고. 네. 그래서 월화수목 이게 매일 나가야 되는데 매일 갈아입어야 되잖아 다른 거를.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만나는 며칠 연속 만나는 사람 있으면 너무 스트레스를 좀 받고. 근데 돈도 써본 사람이 있을 줄 알고요. 네. 옷도 옷을 사온 사람이 잘 골라요. 맞아요. 네, 맞아요. 선물도 선물을 골라봐야 금방금방 고를 수 있어요. 근데 자기가 이렇게 원하는 것들이 있다고. 근데 옷은 진짜 아닌 것 같고 네. 저도 옷은 아니기 때문에 아니에요. 정말 알거든요. 그냥 저도 대학 4년 동안 군복대기 두 개 해가지고 그냥 대박! 그런 그러니까 성향이야. 그게 뭐 별로 성향이야. 옷은 그냥 걸치면 되는 거고 저도 꽈봉만 그냥 차는 감은 되는 거고 뭐 차야 감은 되는 거고 차는 바꾸실 때가 됐어요. 바로 고객을 만났어요.